시장에 대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시장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시장 어제와 오늘 KF투자증권의 최영기 팀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. 팀장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오늘 시장 어떻게 좀 대응할까요?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? 우선 이제 지난주 주말은 이제 부활절로 미국 증시가 휴장이었는데요. 이전까지 흐름을 보면은 상당히 좀 무겁게 좀 흘러가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. 기본적으로 이제 주요 물가 지표가 발표되면서 사실상 인플레이션이 이제 정점에 다다르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만 여전히 레벨상으로 보면 높은 수준이고 또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보면 전반적으로 이제 뭐 매파라든가 비둘기파적 성향의 구분 없이 대다수의 연준 위원들이 5월 달에 50BP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라는 쪽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요. 또 여기에 이제 양적 긴축, 그러니까 대체대조표 축소와 관련돼서도 이전에 그 양적 긴축 기간보다 시점도 상당히 좀 빨라지는 상황이고 또 규모 자체도 거의 두 배 이상, 그러니까 월간 950억 달러씩 줄여나가겠다라는 쪽의 얘기가 나오면서 기본적으로 좀 긴축은 좀 강화되는 그런 것들에 좀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고요.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도 사실상 이제 10년물과 2년물 기준으로 보면 20BP 전후로 계속 좁혀져 있는 상황이고 단기 금리뿐만 아니라 이제 장기 금리도 이제 상승하면서 결국에 좀 기술주 중심으로 좀 하락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여전히 그 인플레이션 압력이 장기화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연준의 긴축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좀 분위기 속에서 이번 주도 좀 뚜렷한 어떤 반등 모멘텀을 찾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러한 미 연준의 긴축 강화에 대한 우려를 일부 좀 완화되기 위해서는 사실상 이제 경기 모멘텀이 유지되는지 여부가 상당히 좀 중요한데 이번 주에도 뭐 그 주택 시장 관련된 지표가 좀 대거 발표가 되는데 지금 이제 시장 금리 상승에 따른 모기지 금리 어떤 상승과 또 일부 공급망 병목 현상 여파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좀 전월 대비 좀 둔화된 흐름이 좀 관찰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. 또 여기에 러시아발 지정학적 리스크, 또 중국의 코로나 확산에 따른 봉쇄 조치 강화 등으로 인해서 주요국 특히 이제 미국과 유로존 쪽의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기가 여전히 좀 전월 대비 보합 내지는 좀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좀 빠르게 좀 완화되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한 가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뭐 이번 주 뭐 국내 역시 이제 거리두기 완전히 해제되기 때문에 엔데믹과 관련된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어떤 개별 종목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또 오늘도 이제 중국 쪽에 1분기 GDP를 포함해서 주요 실무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여전히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좀 지워내기는 어렵다는 부분에서 이를 대응하기 위한 어떤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나오는지 좀 여부를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. 마지막으로 이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계속 글로벌 달러와 강세가 지속되다 보니까 계속 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외국인, 그러니까 국내 증시로의 어떤 외국인 자금 유입을 좀 기대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어쨌든 뭐 지수의 어떤 생보세 그리고 좀 개별 종목 장세가 좀 연출되지 않겠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팀장님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